만나볼 주인공은요, 오늘 이 무대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네. 따로 뭐 조명이 필요 없다고 하네요. 이분들 자체가 빛이라고 합니다. 레드카펫을 밝히러 온 하이라이트의 무대입니다. 무슨 일이 있냐는 나의 말에 긁혔다 몇 곡에 돌려 너의 눈물 한번 우리 내 안으로 묻어줘 내게 깊게 내쉬는 한숨이 내 맘을 찢어 난 너의 빛이 될게 그림 잠겨버려 이제 천사가 지난 후에 작은 상처 하나도 너에게 살고 있기를 원해 너의 슬픔조차 나는 나의 있으면 되는 그렇게 내 안에서 행복하게 원해 널 지킬 수만 있다 마지막이에요 네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분 나오시니까 막 다들 한방 웃음을 막 지으시던데. 아니, 근데 네 분은 오랜만에 보죠, 저. 네. 오, 너무. 진짜로. 저 늙었죠? 아니요. 여전히 너무 이쁘세요. 약간 가식적인데, 두준이. 이거까지는 아니잖아. 이거 약간. 아, 이게 습관이에요. 아, 습관이지. 습관이에요, 이게. 저도. 네 분도. 그대로예요.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대로지? 얼굴이 더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작아요? 두 분, 특히 두 분. 아 미안해요. 네 분으로 할게요. 아, 괜찮습니다. 네 분으로 할게요. 제가 너무 선을 걷죠? 저희도 알아가지고. 아니, 두 분이 유독, 네, 유독 진짜. 아니, 저희가 선배님이랑 좀 가장 가까이 있어서 좀 작게 아니야, 느껴지는 게 아니야. 아닐까. 두 분은 약간 평균보다 훨씬 작은 얼굴, 맞죠? 네. 아니, 아니라고 하는 게. 그래, 이상하잖아. 네. 어딜 가도 제일 작죠? 네, 키도 작고. 아, 키도 작아요? 아, 키도 작아서. 막 그렇게 얼굴 작은 게. 얼굴 작은 거 어때요? 기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죠. 아. 뭐라도 이제 대중가수로서. 대중가수로. 네.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회자되고 더 이야기 나오는 게 좋죠. 아니 근데 요섭 씨는 네. 말투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15년을 그렇죠. 예전에는 좀 네. 이런 말투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좀 눈물 맞았던 게 좀 있어요. 남자 아이돌 그룹도 몇 번 이제 나오셔가지고 대화를 아. 했었는데 약간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아, 어? 그분들은 조금 쩔쩔매고 쩔쩔매고 막 그런 매력이 조금 어. 있더라고요. 눈을 똑바로 못 보고 하는데 요섭 씨는 거의 아. 이렇게 아. 가까이 와가지고 제가 네. 건방지게 눈을 뚫어져라 또 쳐다봤네요. 네. 네네. 어쨌든 이렇게 아는 분들 나오니까 너무 반갑고 두준 씨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남친 재질 두준 씨. 네. 예전에 남친 재질로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한번 언급한 적 아, 있어요. 또 샤라웃으로 한번. 네. 기다려보세요. 예, 네, 여기서. 오! 어, 잠깐만. 어, 네. 이 제품 뭐예요? 이거 와. 가로로도 돌려져요. 어, 이 제품 잘 아세요? 어, 네네네. 오! 이렇게 해서 좀 내린 다음에. 오. 그다음에, 누르고, 여기. 활동하면서 대기실을 함께 쓰고 싶은 후배 남자 가수 한 명을 꼽으라면? 와. 비스트의 두준. 와. 아, 제가 비스트 친구들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두준 씨? 완전히 네. 되게 얼굴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상형이에요. 쌍꺼풀 없고 눈이 좀 크고 비스트의 두준? 비스트의 두준? 야 저게 2000... 저게 언제지?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1년도 안 된 신인이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영광이었던 그게 막 또 기사가 나고 막 그랬죠. 맞아요. 네. 그 슈퍼스타께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는 게 사실 그때는 엄청난 힘이 또 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되게 강해요. 근데 이게 제가 두준 씨만 언급하면 다른 분들은 기분 어땠어요? 어 영광이었죠. 아 상관없어. 대중 가수로서 네네 이렇게 한 번씩 언급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두준 씨가 우리 대 슈퍼스타 이효리 선배님께서 이렇게 그렇죠. 언급을 해주신다는 게 네네. 이 비스트, 이 하이라이트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요섭 씨.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섭 씨 마이크도 네. 금색이어가지고 굉장히 욕심 있는 사람처럼 지금 보여요. 막 야망 있어요. 있고, 막 야망 있고 욕심 있는 사람처럼. 야망 있고 욕심 있죠. 있어요. 아직까지 있어요. 어, 있죠. 동호 씨 심심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저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경청, 아. 예, 예. 때가 되면은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 네네. 예.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언제든지 예. 어,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 비스트 시절에는 컨셉이 셌어. 강했죠. 예. 강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 뭐야? 아. 어머.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야, 이 정도면 이거는 괜찮은데? 아, 이 정도면 순한 제가. 걸로 해주셨다. 네. 너무 네네네. 감사하다. 야, 순한 맛으로. 아. 아. 그만. 아. 이제 그만. 아. 이제 그만. 아, 이거는 조금 아, 왜 그랬을까? 반응이 어땠어요? 뭐라도 보여야 돼. 반응 좋았어요? 반응이요? 네.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팬들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뭐 반응이 좋았으면 제가 다음 방송 때 하나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양쪽으로 어, 반응이 별로여서 양쪽으로. 하나만 하고 그친 것 같은데 약간 저렇게 세게 좀 가다가 갑자기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그쵸?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뷰티풀? 아, 그때 바뀌었죠. 네네네. 조금 한번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실래요? 자리를 잡고 네네 그러실래요? 아, 네. 네네 자리를 좀 잡고 So beautiful my girl, oh oh girl, oh oh girl 시간이 지나도 누구보다 내가 더 너를 아껴줄게 my girl 모두 다 줄게 나 너에게 에게 oh oh 지금보다 내가 더 너를 사랑할게 my girl 이길게 my girl ]입니다. 네. 근데 약간 이거 약간 제가 치마 입어서 그런데 이거 너무 옛날 춤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옛날 노래예요. 아 옛날 노래라서. 그렇죠. 그렇죠. 기광 씨는 얼마 전에 드라마 네. 잘 됐어요. 아, 네. 네네.
내 남편과 결혼해줘. 네네. 여기 이희경 씨도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약간 사투리 연기로 또 사랑을 많이 받았죠. 예예. 예, 정말 많은 응원과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네. 뭐 그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또 이 자리를 살짝 보여주셔야죠. 예예. 예. 아쉬우니까 또 못 보신 팬들을 위해서 설명도 보고 하겠습니다. 네네네.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는 네 좋아했다고. 난 두준이 좋아했다고. 내도 안다. 너 아니라고. 내도 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짧네요. 예예. 예, 회사가 짧아. 그 뒤에 이제 뭐 대사가 있는데. 있었는데 이게 예. 제일 사랑받는 예, 회사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연기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이번에 그 드라마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제 봐야죠. 좀 관심을 가지세요, 멤버들한테. 관심, 관심 너무 있는데. 많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 멤버인데 이제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데뷔로 16년 차예요. 맞습니다. 돌아보니까 어때요? 사실 이렇게 체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15개월 한 느낌이고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15개월은 약간 좀 심하지 않아요? 약간 지금 원래 말하면서도 약간 과장해가지고 또 얘기하는 게 또 대중가수의 또 어떤 대중가수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중가수 자꾸 모르겠어요. 이제 네 분도 어딜 가나 저기 대선배죠? 맞습니다. 대선배죠. 대대선배. 아니 대선배. 아 대선배. 네. 대대선배. 예. 데뷔 연도가 몇 년도? 저희 2009년에 데뷔했습니다. 아, 그럼 나보다 10년 후에 데뷔한 거. 네, 네. 아, 대대선배. 또 저희랑 대선배네, 대선배. 어때요, 후배들 보면? 우리 요즘 아이돌 분들 퍼포먼스가 진짜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아, 15년쯤 되면 후회할 수도 있는데. 몸 때문에. 건강 잘 지켰으면 좋겠다. 아.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종종 나누고는 해요. 걱정을 많이 하는군요. 네. 무릎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을 실질적인 걱정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다들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행인 건 네. 그렇게 걱정만 하고 끝내요. 아,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서 절대. 저희가 대문자 아이라서 말하면 안 돼. 네,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네. 그냥 네 분만 걱정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들 알아서 오지랖이에요. 오지랖. 맞습니다. 반대로 나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거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 뭐 아무래도 요즘 짧은 플랫폼들이 유행하잖아요. 그거 적응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도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익숙하게 잘 활용해 보려고 굉장히 좀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오늘 그럼 준비한 거 없어요? 그런 플랫폼을 위해서? 이 황금 마이크 우섭 씨가 황금 마이크 준비를 했을까? 준비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효리 선배님께서 담양갱을 부르셨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게 너무 좋아서. 노래가 좋죠? 네, 저도 한번 불러보도록. 담양갱. 박수 주세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 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하려던 얘길 어렵게 누르고. 그래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는 날들 마무리했었지. 달기 달고 달기 달고 달기 단 밤양개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기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기단 밤양갱.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 집 반려견 양갱이가. 아, 유섭 씨 강아지 이름이 양갱이에요? 양갱입니다. 근데 유섭 씨 목소리가 되게 약간
그 옛날 가수들 이런 노래 부르니까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노래가 또 그렇게 부르면은 또 그 매력이 배가 되더라고요. 아, 그 매력을 좀 한번 발산해보고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발산? 네. 발산 옛날 말이다. 동훈 씨는 밤양갱 못 불러요? 동훈 씨? 오. 동훈 씨 못 불러요? 한번 해보실래요? 나중에 한번 저 아니 오늘 동호 씨 목소리를 별로 못 들어가지고 아까 노래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왜 나오신 거예요? 아니 이따가 또 노래하려고 나왔죠? 원래 아니 이제 잠깐 형이... 지금까지 노래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아니 아까 그 한 곡도 이제 불렀었는데 이따가 또 한 곡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랜만에 하이라이트 완전체로 새 앨범이 나왔어요. 저희가 스위치 온이라는 앨범 가지고 왔고요. 타이틀곡 바디라는 곡인데 그런 바디? 네 바디 몸 얘기하는 거예요? 몸 맞습니다. 바디 아, 예. 챌린지 같은 것도 있다고 어떤 챌린지가 있어요? 아 보여드릴까요? 네네 네, 뭐 보여드리죠. 어려운 거예요? 쉬운 버전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또 쉬운 버전은 이 포인트가 있어요. 아 어떤? 얼굴은 무표정해야 돼요. 아 몸은 신나는데 얼굴은 무표정. 맞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Oh, 가자 가자. 아, 와와 와. 선배님 바로 외우셨나요? 뭐 외울 게 뭐가 있어? 그냥. 아 느낌대로 아 느낌대로. 외울 게 뭐가 있어? 어, 선배님 춤출살인. 센터 잡아주시면 가볼까요? 쉐이크 바리에 맞지 않니? 아, 정말 제목 그대로. 아 진짜로. 사이다 한 잔씩 마실래? 아, 사이다 사이다 예. 좋죠. 두준이 잘한다. 방금 눈 연기 좋았어. 유섭 씨가 최초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고. 좋아합니다. 네네. 네. 여기서 또 최초로 공개할 게 있다고요? 데뷔 15주년을 맞이하야 콘서트를 합니다. 오. 콘서트를 네. 5월에 네네. 아니, 선배님 반응이 생각보다 약한데 약간 이런 아니. 이거야? 아니 니네가 콘서트 하는데 내가 뭐 그러면은 막 환호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건 아니, 아,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잖아. 근데 콘서트도 아닌데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데뷔 15주년 네.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셔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콘서트도 성황리에 꼭 잘 되시기 바라고 오랜만에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신곡 바디 박수로 노래 청해 듣고 저희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효리의 레드카펫 오늘 11번째 밤이었습니다. 옛 친구 또 새 친구 많이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채우고 가는 그런 밤이 되었는데요. 좋은 음악으로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